자, 어제에 이어서 비슷한 소식 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의 사위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중견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고등학교 친구와 벌인 일입니다. 자, 김형준 부장검사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혁 차장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법무부가 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된 데 이어서 오늘은 2달 동안 직무 정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승인이 곧바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검사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그런 징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아마 잘 나가는 부장검사와 사업가 친구 사이에 나눈 대화인데요. 이 친구가 녹음을 했고 공개한 겁니다. 한겨레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이 부장검사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화가 있는지 주로 검사가 얘기한 내용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오죽하면 만나고, 유혹하고 몇 차례, 수차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위에 있는 부장도 따로 점심 먹으면서 좀 친분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작업들 하고 있는데, 너도 부장, 위에 있는 부장, 내가 다른 부장들하고 자연스럽게 안면 틀려고 다른 부장들 다 불러가지고, 서부 부장들을 아예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어. 야야, 뭐 일부 친구니까 친구 관계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누구 차명 계좌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차명은 무슨 차명 계좌는 계좌 내역 다 보면 알잖냐. 그러면서 내가 다 해명을 했어. 자, 윤경민 부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아주 기계가 당당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부장검사의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빠져 있네요.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무슨 거래가 있는 업자한테 하는 얘기 같군요. 예, 뭐 자기가 위기에 몰렸고 네. 자기의 목숨을 살려줄 거는 이제 친구 저 친구밖에 없다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읍소형으로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친구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또그 사업하는 친구는 이제 학급 반장 이 네. 검사 부장 검사는 뭐 학생 회장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겠지만은. 친구한테 저렇게 스폰서 역할을 맡기면서 하고, 네. 나중에는 결국은 친구한테 자신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드러내지 않도록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키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번 사태가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뭐, 저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동희 차장, 일단 보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의 사위입니다. 부장검사 김형준 검사입니다. 그리고 사업가 김모 씨,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가 김모 씨가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자기가 이제 구속될 위기에 몰리니까 그동안 네. 너한테 스폰, 그러니까 돈도 주고 고급 술집에서 술 사주고 한 비용 네. 다 따져보면 7억 원이나 된다 네. 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협박을 했겠죠. 네. 자, 이 얘기를 들은 김형준 검사는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뛰어들어서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그랬더니 그동안 너에게 쓴돈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달라라는 주장이 있었다. 내가 너한테 7억 좀 썼으니까 1억 돌려달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김형준 부장검사는 4,500만 원을 실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7억 좀 됐다는 거 계산을 좀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글쎄요, 김태현 변호사,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에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이런 일까지 오는군요. 이두 사람은 카카오톡 이 문자 메신저를 계속 지켜보면요. 네.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무슨 뭐 대학교 때 놀러 다니는 것처럼 뭐 거의 40대 중반의 두 남자가 아, 오늘 8시에 어디까지 먼저 가 있을게. 뭐 거기 누구누구도 좀 불러놔. 뭐 이렇게 여자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렇게 매일 이제 술 먹는 내용으로 오고 가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관계가 틀어진 거죠. 지금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김모 씨 입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뭐 본인 주장입니다만 7억 정도의 향응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부탁도 들어주고 이렇게 내가 관리를 했는데 내가 이제 사기와 횡령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 수사 무마 부탁을 하는 거고 김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좀 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 김보 씨는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하는 이런 관계까지 온 건데 좋았던 친구 사이가 그 사건 하나로 지금 그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비용은 7억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4,500만 원 변제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내연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김모 씨가 카메라 앞에 나와서 내연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김모 부장검사는 그 내연녀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진실 게임이 어디로 갈지 정말 점입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술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 이걸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3천만 원을 받아갔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인데 뭐 1억 가져갔다는 거 일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관계까지 망가졌다는 것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음성 또 하나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니까 29년 친구라고 했던 그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요. 글쎄요. 여러 번 들어보시면 이렇게까지 갔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똑똑히 들어. 시비를 걸어가지고 징계라든지 뭐 해서 나를 아예 밟고 발을 꽁꽁 묶으려고 그러면 술 먹은 거 가지고도 발을 꽁꽁 묶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뭐 친구니까 술 먹을 수 있지 않냐고 어디 장소가 어디냐는 등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해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발을 묶어버려. 최소한 집행유예라도 나오려면 뭐 어떻게 손발이 풀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풀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코라이그를 잡혀가지고 하여튼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나와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자, 이동희 차장. 네. 그 지금 이제 그 일부 녹취가 돼 있는 네. 내용이라서 앞뒤 전후 정황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내 처지가 어렵다. 그리고 네가 살려면은 나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보면은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네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그 추궁의 말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 게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불만을 가졌을 테고 어쨌든 간에 김영준 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 친구였던 사업가 김 씨의 김 씨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녹음이 됐고 또 공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나가는 젊은 검사가 왠지 돈이 필요했습니다. 뭐 술값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고요.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었던 고등학교 동기동창 친구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니까 돈을 많이 가져다 쓴 것 같군요. 그러나 이 검사, 몇 년 전에 그 검찰 소속으로 유엔 대표부에서 외교관 활동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썼는데 뉴욕에 있다 보니까 월스트리트라는 금융가의 모습을 들여다봤는데 탐욕이란 말에 주목해서 글을 썼습니다. 뉴욕 검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2011년 이야기인데요. 그때 유엔에 이제 파견 나가 있었는데 갤리언 펀드라고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성공을 달리고 있던 그런 펀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뉴욕 주 검찰이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이 뭔가 내부 비리, 내부 정보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끌어다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번 그런 사실을 밝혀낸 그걸 사례로 적시하면서 한국에 역시 이렇게 네. 진실을 가리는 그런 네. 나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엄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례로 든 게 이런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검찰이 그 금융 범죄자들 사이의 내용을 감청했던 감청을 거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청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우리는 죽어. 끝이야.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네. 그걸 뉴욕 검찰이 감청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범죄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재미있는 것이요. 탐욕은 선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한 1980년에 있었던 유명한 영화 배우가 했던 그 대사인데요. 그 영화의 대목을 보면 탐욕이 금융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얘기를 거론했던 이 검사는 5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마치 뉴욕 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통화했던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김영준 검사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었던 그 탐욕에 대한 내용, 바로
그 글에 인용했던 그 첫 문장인데요. 그 영화 속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point is, ladies and gentlemen, that greed,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good. Greed is right. Greed works. Greed clarifies, cuts through, and captures the essence of the evolutionary spirit. Greed, in all of its forms, greed for life, for money, for love, knowledge, has marked the upward surge of mankind, and greed, you mark my words, will not only save Teldar Paper, but that other malfunctioning corporation called the USA. Thank you very much. 자, 그런데 이제 여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렸듯이 이 김형준 검사는 전직 국회의장의 사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안에 결혼해서 사위가 된 이후의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손을 뻗쳐야 됐을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예. 도 문제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여자 문제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내연녀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김 씨, 그 스폰서인 김 씨는 내연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돌려받았다고 하는 1,500만 원도 내연녀한테 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김형준 부장검사는 내연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뭐가 맞는지 한번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김 검사가 네. 친구한테 말합니다. 네가 조언한 대로 어제 누구누구랑 결별했다.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여성의 이름은 그 500만 원을 받았던 계좌주의 이름과 이름은 동일합니까? 예. 이름은 동일하다는 거죠. 네. 서로 이쯤에서 좋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직은 뭐 마음이 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3월 5일 문자 메시지 보면 네. 어젯밤 누구누구를 잠깐 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 나눠 어느 정도는 마음이 풀린 것 같아. 자기는 3개월만 일하고 팀장으로 다른 사람 옆에 앉는 건 안 하겠다고 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 대목 예. 때문에 이 여성이 혹시 그 술을 파는 곳하고 관련된 것 아닌가라고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송금, 또 이제 돈 보내는 이 얘기인데요. 송금은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이자 포함 곧바로 갚을게. 저 송금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무슨 지라고 불리는 그 여인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는 그것을 이제 김모 씨한테 부탁을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모 씨가 이자는 필요 없다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런 문자 메시지의 내용들을 봐서 그 무슨 지라는 여성 이 과연 김형준 부장검사 무슨 관계인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고 내녀의 존재에 대해서 김형준 부장검사는 일단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결국 이렇게 된 문제가 퍼졌습니다만, 결국 궁금한 것이 왜 이렇게 돈이 필요했을까? 아직 검찰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럴까? 왜냐면 이렇게 좋은 집안에 결혼해서 검찰 내 이력을 보니까 승승장구했더라고요. 또 뉴욕의 유엔의 외교관으로 일할 기회까지 있었고, 설명이 좀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왜 저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에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대검에서 본격적으로 감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정말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밥 먹는 데 쓰진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네. 주변 지금 아까 대화 내용에서도 일부 나옵니다만 어느 그 검찰의 조직에서 조직을 네. 이야기하면서 그쪽 사람들이랑 내가 불러서 밥 먹고 뭐 하고 있다. 이런 데 또 들어가는 돈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관련된 사람들 모두 다 정밀하게 재감찰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 CBS 라디오에서 나온 그 한 인물을 보니까 내가 판사와 검사에게 돈을 줘왔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음성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연이든 지연이든 한번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빌 비자하죠 이제 무서우리의 권력 집단 아닙니까? 초기 출발 때부터의 하나의 우월주의. 그 친구나 동창도 지인을 데리고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어떤 스폰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전화가 이제 오죠. 또 반대로.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인터뷰에서 알려지듯이 마치 이제 판사나 검사로 일해 그 이른바 사법 정의를 일에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 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네. 저런 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또 따로 별도로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뭐 저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스폰서 문화라는 게 판검사 사이에서 아주 뭐 희귀한 일도 아니고
대를 물려가면서 선배가 후배에게 넘겨주는 식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과거 몇 년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검의 감찰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에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한 현직 검사 이 사실관계가 아직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이 더욱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나오는 정황만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